지난 10일 한 보수 성향 매체의 유튜브 방송에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칭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별명이 일단 어떠신지 하고 보수 여전사 주자. 보수의 여전사 참 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탄핵 소추로 직무는 정지됐지만 급여를 받는 고위공직자 신분임에도 이 위원장은 야당 비난에 거침이 없습니다.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 얼마 전에 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있다고 압력을 하고 있다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당일 한 유튜브 방송에선 김 여사를 감싸며 역공을 폈습니다. 지금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제 조그만 그 약점이 있으면 한 사람만 들고 판다는 그런 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물로 삼아가지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지난 추석 연휴 때는 자신의 SNS에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사진과 함께 추석 기도, 가짜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의 제동을 건 재판부를 향해선 좌편향적이라며 인신공격성 폄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봤는데 이분이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네.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저희 방송. 어디에 뭐 속해 있었다 그런 걸로 뭐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고 그것 때문에 뭐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도 위배되고 재판에도 압력을 가하려는 그런 행위로 보입니다. MBC는 이 위원장에게 이딴 발언의 의도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국정감사 첫날 국회 과방위는 오전 내내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이렇게 사실을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불러서 또 무슨 뭘 자백을 하라고 하는 것도 잔인한 일이고. 월급 따박따박 뭐 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따박따박 받고 나가고 싶은 유튜브 다 돌아다니는 분이 사형수라고요. 야당 의원들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이 위원장은 오후 3시 넘어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행 명령장 발부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아, 그래서 예. 아니 이게 굳이 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할 사안이 되나? 아, 뭐 그거야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라는 생각을 하고서 탄핵 소추로 출근 이틀 만에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두 달간 급여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 편향적 발언은 물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제동을 건 판사를 공개 비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 가짜 진보라는 표현도 하셨나요? 네. 지금 탄핵 중이신데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논쟁이 될 만한 얘기는 좀 삼가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예. 여야로부터 한 목소리로 질타를 받았지만 MBC에 대한 적대감은 여전했습니다.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직무 정지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던 이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는 방통위 직원을 동원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방통위 직원을 동원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십니까?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한 언론사가 시행한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방통위가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는 지적에는 자신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 가짜 진보라는 표현도 하셨나요? 네. 가짜 진보는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입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 MBC는 뭐의 약자입니까?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입니다. 아까 민주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아니고 이준숙 씨가 그렇게 하시는 있습니다. 거고요. 네, 이준숙 씨가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MBC 신뢰도가 1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여전사 유튜브 나가서 하십시오. 여기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단답형으로 하자 그러면 단답형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단답형으로 못 하겠으면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말하는데 같이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씹혀서 잘 들리질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제 스스로 유의해 주십시오. 여전사라고 이야기한 점 유의해 주십시오. 네.